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속가능한 다이어트와 라이프스타일을 이야기하는 단호 언니의 제시예요. 지난번에 제가 어쩌다가 살이 많이 찌게 됐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과식하고 폭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죠. 이번 편에서는 폭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던 제가 어떻게 식습관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이어트 시도는 하고 싶은데 정말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정말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매번 실패로 끝나서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계신 분들한테는 정석적인 다이어트 식단보다도 하나씩 정말 작은 시도부터 해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몇 번을 다이어트를 실패해 보셨든지 간에 해볼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다이어트 초보분들을 위한 진짜 진짜 쉬운 단호한 식단 팁. 첫 번째, 먹고 싶은 음식 다 먹는다. 다만 이것과 함께. 에잉? 살을 빼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라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다이어트 상식들은 살을 빼려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달달한 거 끊고 고단백 식품을 먹고 샐러드를 많이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초보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아침에는 바나나 한 개, 점심에는 뭐 계란 두 개랑 현미밥, 저녁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이렇게 먹어야겠다 라고 원대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그게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이유는 우리 몸이 기존의 식사량과 식사 습관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대신에 쌈채소랑 같이 드셔보세요. 이 쌈채소라는 거는 여기서 뭐 케일, 로메인 상추, 깻잎, 청경채, 겨자채, 양배추, 양상추 이런 것들 다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피자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피자 먹었어요. 대신에 피자 한 입, 쌈채소 한 장, 뭐 짜장면, 뭐 탕수육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 면, 정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에 흡수된 포도당이 인슐린 수치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우리 몸에서 다 쓰고 남은 잉여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시켜요. 근데 제가 쌈채소를 먹었던 이유는 이 쌈채소들이 식이섬유 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요. 흡수가 되지 않는데 이제 물과 같이 만나면 부피가 불어서 포만감도 많이 주고요. 내가 같이 먹었던 그 음식에 포도당으로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가 피자, 치킨, 빵 이런 거 먹더라도 이것들만 먹었을 때보다 내가 쌈채소랑 그러니까 식이섬유랑 같이 먹었을 때 포만감도 더 생기고 소화도 좀 더 천천히 그리고 포도당도 조금 덜 흡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때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해볼만한 팁 아닌가요? 단호한 식단 팁 두 번째, 단짠단짠 굴레 끊어내기. 여러분 단짠 법칙 잘 아시죠? 단 거 먹으면 짠 거 먹고 싶고 짠 음식 먹으면 단 거 먹고 싶고 맛있는 찌개나 숯불갈비 같은 거 먹고 나오면 상큼하고 달콤하고 시원한 거 땡기잖아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근데 또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집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고 이게 바로 단짠의 굴레인데요.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이런 음식들에 길들여져 있는 입맛은 이 단짠 법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싶어 해요. 저도 그랬었고요. 요거는 사실 짠 거를 먹었기 때문에 단 게 먹고 싶고 단 거 먹었기 때문에 짠 게 먹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요 굴레를 딱 한 번만 끊어내면은 훨씬 더 참기 쉬워지거든요. 근데 먹지 마세요 이거는 초보분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짠 음식 먹고 나서 달달한 거 땡길 때 대체할 수 있는 달콤하고 크리미한 향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루이보스 바닐라 아니면 우롱 밀키티 아니면 상큼한 달콤함 좋아하시면 히비스커스 같은 티도 좋아요. 이런 차 종류들은 달달한 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단 거 먹고 싶었던 욕구를 어느 정도 잠재워줘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차가 내 몸에 들어오면서 조금 부족했었던 포만감도 더 채워주죠. 나는 마시는 차보다는 좀 씹는 게 먹고 싶은데 달달한데 씹는 게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다크 초콜릿도 괜찮아요. 제가 다이어트 초보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뭔가를 먹지 말아야 돼, 손대면 안 돼, 이거는 살찌는 음식이야 이렇게 음식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면서 달래주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기도 쉬운 세 가지도 아닌 두 가지 다이어트 초보분들을 위한 단호한 식단 팁,
정리하면 첫 번째, 먹고 싶은 거 먹되 한 입 먹을 때마다 쌈채소 한 장씩 먹자. 두 번째는 간장 굴레를 딱 끊어내게 해주는 대체 아이템을 찾아서 간장을 방어하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 두 가지 팁은 저도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나는 다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때 제가 시도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었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아 내가 정말 식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좀 더 자신감을 얻고 성공 경험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운동 팁으로 찾아올게요. 제가 진짜 숨쉬기 운동밖에 모르던 운동 정말 싫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동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조금씩 움직임 습관을 성행하게 됐는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럼 안녕!